일단 뭐그 상황에서는 직구밖에 던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직구가 날아오면 스윙을 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좀 많이 운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뭐 특별한 이유보다 이제 좀뭐 별명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 더 친근감도 많이 생기고 이제 좀뭐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좀 재밌는 별명을 이렇게 하니까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고 더좀한 번이라도 더 부를 수 있고 대화를 좀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. 갑자기 떠오르는 별명이 있으면 이제 제가 막 가끔 별명 짓고도 하고 있습니다. 준우 별명을 제가 지어줬는데요. 준우랑 이제 같이 게임하다 보니까 이제 준우가 잘하는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그 캐릭터 이름을 이제 제가 별명으로 지어줬어요. 롤의 람머스 캐릭터를 제가 이렇게 지어줬습니다. 뭐 홈런 쳐서 뭐 말씀드린 것보다 일단 한예희 선수가 너무 잘 던져갖고 너무 좋고요. 이제 다음 경기도 한예희 선수가 잘 던질 수 있도록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항상 많은 승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좋고 일단 팀이 이겨서 너무 좋고요. 일단 연패도 연패인데 일단 오늘 뭔가 저도 뭐 제가 조금 던졌지만 조금 던졌는데 근데 선수들이 일단 단합력이 너무 좋았어요. 진짜 수비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진짜 다 좋았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았어 진짜. 나 진짜 병호 형이 진짜 이래서 저희 팀 병호 형이 없으면 안 돼요.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. 어제도 멀티 히트 치시고 오늘 또 진짜 거기서 또 해주시고 최고였어요. 바꿨어요 지금 루틴을 계피사탕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계피사탕도 이제 안 먹고 뭐 루틴에 의존하다기보다 게임도 이제 안 하려고 해요. 왜냐면 그냥 그 다음날 이제 에너지를 다 써드리려고. 근데 아직도 경기 당일날 하는 것들이 좀몇개 있어서 그거는 안 가르쳐 줄 건데. 요즘에 저희 어머니가 지금 백내장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을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. 계속 이제 신경 계속 쓰였었거든요. 다 괜찮으셔서 이제 야구에만 진짜 무조건 다 신경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선수들 다 이제 합류하고 이제 다 돌아오니까 저희 팀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야구장 많이 오셔서 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